석 달 전이죠. 강원도 의회 한 상임위가 술자리 만찬에서 업무 추진비를 초과해서 사용한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처리됐나 봤더니 의원들이 사비를 걷어서 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화합행사를 가진 건 지난 6월입니다. 그동안 전체 체육대회로 진행하던 화합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상임위별 오찬이나 만찬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저녁 술자리 만찬 자리를 가진 기획행정위원회. 비용 11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습니다. 의원과 직원 등 20명 정도 참석했으니까 한 사람에 5만 원 정도 쓴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초과 집행한 겁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10만 원인데 68만 원이 결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보도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인원수에 따른 집행기준에 맞게 다시 결제를 한 겁니다. 초과분 40여만 원은 의원들이 사비를 거두는 방식으로 갚아가는 중입니다. 투명하고 일단 그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일단 의회 내에서도 의장단이든 위원장님들한테도 일단 주문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 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인원수가 공개돼 있지만 실제 참석한 인원수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 공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집행 기준보다 많이 지출할 경우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늘리는 꼼수를 부려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랑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공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가로 그 지출에 대한 증빙 내역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세세하게 공개하면 구제적인 문제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의장과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를 포함한 7개 위원장. 올 한 해 동안 강원도의회 의원들 업무 추진비에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